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동안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가 아닌 25bp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에 실망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저렴한 가격에 암호화폐를 모아가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와 페리스의 지지도는 48%와 47%로 트럼프가 1%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국가의 준비자산으로 채택하겠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급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금일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를 보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 트럼프와 해리스 첫 TV 토론이 있기 때문이죠.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번 첫 토론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포털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할 확률이 13%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너무 저조하죠. 지금까지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공약을 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100%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13%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의아한 부분인데 뭐 내일 아침이 되면 알 수가 있겠고 암호화폐가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 측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리스 측 정책 입장 발표를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질 않았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혹시 모르니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현재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선 이번 대선 토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글래노스의 공동창업자 얀 하필과 얀 알레만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확실한 바닥이라고 보며 강한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가 100을 터치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수치는 수차례 일어났으며 지금이 바닥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만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겠죠? 최고의 위기라고 느껴질 때, 투자의 심리가 가장 바닥일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말 크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의 모두가 대폭락한다, 위험하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겁니다. 9월은 코인 시장의 저주의 달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월달은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이번 9월달이 우리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수요가 들어왔고 시장을 견인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만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국 ETF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유입은 거의 없고 이제 ETF의 인기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요,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역사상 그 어떤 ETF보다 빠른 속도로 채택하고 있으며 블랙록의 ETF는 300개가 넘는 ETF 중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상품으로 기록됐고 투자 자문사들은 현재 더욱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블룸버그 ETF 전문가 에릭 발츄나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1000개 이상의 기관들을 확보했으며 분량록만 해도 661곳의 기관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장이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림은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죠. 빙산의 일각만을 보지 말고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남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의 가격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며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은 조단위의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본의 7%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 하나당 1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1300만 달러? 꿈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과거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말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겠지만 결국 올해 실제로 우리 두 눈으로 비트코인이 1억을 찍는 걸 보셨을 겁니다. 과연 130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가 리플 XRP는 단순히 대폭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주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XRP 가격이 하락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플은 최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기관들의 채택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리플의 사업 확장도 가속도가 붙고 있죠. 뭐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점점 XRP를 의심하게 되고 답답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것도 장기간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올해 대불장이 온다고 한들 XRP의 가격이 정말 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XRP의 가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XRP의 그 가치를 본다면 그 어떤 코인보다 XRP의 가치와 모멘텀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말 그대로 화폐죠. 디지털 화폐. 결국 은행과 뭐 금융기관에서 채택할 코인이 앞으로 가장 큰 떡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이죠. 이렇게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XRP는 단순히 떡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뭐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000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만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만 원이 된다면 만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1/28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를요, 문자 메시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시바이누 70만%, 페페 6천, 그다음에 봉크 25,000%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